허미미 선수가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여동생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죠.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문경은 작은 도시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두 달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긴장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설레고 기뻤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미소와 환영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생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정말 소중했고 그 유대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모습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눴고 그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그녀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던 허미미 선수. 하지만 훈련센터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연습하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배우며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녀의 언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꼈고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해졌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음악,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허미미 선수. 그녀의 미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녀의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웃음이 전염될 정도로 늘 밝은 모습이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전과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정말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허미미 선수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입니다. 코치의 도움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순간은 그녀에게 엄청난 자긍심을 안겨주었죠. 한국을 위해 싸웠던 조상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녀는 한국 대표가 되는 꿈을 꿉니다. 일본인으로 오해받아 상처받았던 과거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가족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친척들과의 첫 만남은 허미미 선수에게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코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이 만남은 기쁨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따뜻하게 포옹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선물과도 같은 이 만남을 통해 허미미 선수는 진정한 소속감과 함께 집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뜨거운 응원 언니의 자랑. 국제대회에 출전한 동생을 위해 관중석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허미미 선수. 긴장되면서도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동생의 모든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며 승리를 기도합니다. 자랑스러움, 흥분, 긴장감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그녀는 동생의 가장 열렬한 팬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자매의 유전자 공유된 열정.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함께 유도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단순한 자매애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동생은 특별한 기술인 허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많은 대회에서 그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허미미 선수도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가족의 전통과도 같았습니다. 이 기술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가족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중결승 그리고 결승까지 진출한 동생을 보며 허미미 선수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낍니다. 그녀는 동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며 함께 축하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유도 유망주인 동생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허미미 선수. 그녀는 동생이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유대감을 공유하는 두 자매는 강력한 듀오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좌절, 그리고 교훈 패배의 아픔. 결승에서 상대 선수의 허리 기술에 아쉽게 패배한 동생. 허미미 선수는 동생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패배는 큰 좌절이었지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허미미 선수는 동생의 강인함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위로, 그리고 힘, 더욱 끈끈해진 가족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허미미 선수.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기쁨을 가족과 공유하며 깊은 공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은 허미미 선수는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유산을 계승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다. 자유를 위해 싸운 조상처럼 허미미 선수는 자신의 꿈을 위해 싸웁니다. 한국 대표가 되어 가족의 자랑이 되고 자신의 유산을 빛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은 그녀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매일 혹독한 훈련을 소화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허미미 선수는 꿈을 향한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 희망의 등불 타인에게 영감을 주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허미미 선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는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합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녀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열한 번째 이야기, 펼쳐질 이야기, 희망찬 미래.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허미미 선수. 그녀의 앞날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이며 떠오르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여정을 기대합니다. 허미미 선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